축하합니다. 테일 테일 봉테일.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작년 역사를 맞이했었는데 작년에 깐느에서 이제 좋은 경사가 있었고 이번에 101년째를 맞이해서 골든글로브에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무척 기쁜 뭐 해를 이어서 계속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예. 서브타이틀에 관한 얘기만 했는데 사실 우리 같이 일한 멋진 앙상블을 보여준 우리 배우분들 송강호 지금 이정은님 다 같이 계시지만 멋진 배우들과 같이 일한 스텝 또 바른선 CJ 또 우리 네온 또 회사분들께 감사의 말을 좀 못했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One last question. Congratulations. Thank you. Cannes certainly was an indication that this film would be internationally accepted and understood and loved. But I'm sure you couldn't have expected the kind of acceptance you've had in America from film critics, from very knowledgeable people and lovers of film. How has it affected you that America has fallen in love with your film? 그 10월에 개봉을 하고 박스오피스에서도 되게 좋은 결과가 있고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줘서 그게 놀라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영화가 이제 결국은 가난한 자와 부자, 자본주의에 관한 얘기인데 미국이야말로 뭐 자본주의의 심장 같은 나라니까 논쟁적이고 뜨거운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나 사회적인 어떤 주제도 있지만 그것을 아주 매력적이고 관객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전해주는 우리 또 뛰어난 그 배우들의 매력이 어필됐기 때문에 미국 관객들의 또 그런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수상 여부와 관련 없이 이 이벤트 자체를 즐기고 싶어요. What does the Golden Globes mean to you? 뭐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오늘의 즐거운 이벤트를 여러 스타들도 보면서 즐기고 싶은데 한국 입장에서는 인더스트리 입장에서는 되게 최초니까 여기 골든글로브에 넣은 게 그런 또 역사적인 의미도 있어서 좋네요. 한국 영화가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한 것은 처음인데요.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 수상작으로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서 스페인 출신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페인 앤 글로리를 비롯 떠오르는 여인의 초상, 더 페어웰, 레미제라블 등 쟁쟁한 작품들과 경합해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한국 콘텐츠가 골든글로브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최초이고 후보 지명 자체도 최초였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은 멋진 영화 감독님들과 함께 후보에 오를 수 있어서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라며 우리는 단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 언어는 영화.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모두가 기생충을 만든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며 뜨거운 인기를 보도했고 나이브스 아웃,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의 라이언 존슨 감독도 봉준호 감독님의 팬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기생충에 대한 찬사는 놀라울 정도인 것 같은데요.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당신의 피부 아래로 파고들어와 이빨을 박아넣는 영화라 평했으며 BBC는 이렇게 극찬했다고 하는데요. 봉준호의 기생충은 촘촘하고 오락적이며 완벽한 페이스를 보여준다. 기생충을 보며 당신은 웃을 것이고 비명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손톱을 물어뜯게 될 것이다. 2019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인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이 영화는 정말 독특한 경험이었다. 예상할 수 없는 영화였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이 영화의 결과에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커지고 또 커졌다. 그리고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렸다. 2019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 로빈 캉필로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나는 기생충을 이렇게 말하고 싶다. 히치콕 감독 영화의 경지에 오른 작품이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봉준호 감독님 그리고 기생충의 가족 여러분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기생충은 영화제와 평단에서 호평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상영되며 큰 흥행을 거두었는데요. 전 세계 21개국에서 개봉,
총 1,300억 이상의 흥행 수입을 기록했죠. 지난 10월 북미에서는 620개의 상영관에서 1,449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할리우드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최고 흥행작이 되었죠. 할리우드 최고 수준 감독의 연출료가 2천만 달러, 흥행 수익 20%를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봉준호 감독님이 앞으로 할리우드에 연출을 하면 이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을 하면 되겠죠.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관객들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기생충을 이해하고 극찬을 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봉준호 감독님의 말처럼 모두가 영화라는 단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즐거우셨나요? 2020년 2월 8일 인생서점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인생서점과 함께 행복과 건강과 사랑만 가득한 날 되세요. 근 25년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아요. 영화를 보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진정 아웃스탠딩한 감독인가 여기 상의 이름처럼 자꾸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처음 도착했을 그러나 때부터. 저에겐 아직 기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최근에 자주 뵙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을 보니까 25년 후에 제가 그분의 나이가 되거든요. 네. 오늘 이후에 25년간 진정한 아웃스탠딩한 감독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멘트를 오늘 또 이렇게 비건 버거를 맛있게 먹으면서 예, 재밌는 어떤 시상식을 즐기고만 있었거든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페르사이트라는 영화도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화에서 많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듯이 뭐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이 상을 받은 것보다도 일단 예, 함께 이제 노미네이션된 예, 감독님들과 이렇게 너무나 멋진 감독님들과 같이 노미네이션 됐다는 사실이 그게 또 더 기쁜 사실인 것 같아요. 사프티 브라더스, 마틴 스콜세지, 켄틴 타란티노, 샘 멘데스 다 너무 제가 사랑하는 감독님들입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I love so much. Thank you so much. 그리고 저기 가운데 테이블에 있는 우리 팀 예,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멋진 배우들과 예, 우리 최고의 스태프들 그리고 바른선 CJ, 네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내려가서 아직 반쯤 남아 있는 비건 버거를 마저 먹도록 so 하겠습니다. I will go down and finish my half-eaten vegan burger. 오늘 약간 외관상 약간 변호사나 회계사의 모습이긴 하지만 실제는 아주 변태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찬 그런 네, 멋진 저의 공동 작가 한진아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And my great. This probably will be another motivation for my filmography. So, thank you caffeine, thank you nicotine, thank you HCA. Thank you so much. No smell, yeah. 이 영화가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되는 것이 바로 영화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힘을 느끼게 해준 여러분들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같은 이 아름다운 기억을 잊지 않겠습니다. Yeah. 예, 감사합니다. So many great Australian filmmakers like Peter Weir, Philip Noyce, and George Miller, and Jane Campion, and Jennifer Kent, also inspirational. I'm, 영감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한테. I've always been inspired by those filmmakers. 그래서 오늘 상이 더더욱 기쁩니다. That's why I'm even happier today to receive this award. 네, 오늘 되게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고요. 패러사이트도 여러분들 기억 속에 그 오래 남는 잊지 못하는 영화가 됐습니다. Never forget this night and I will hope Parasite remains unforgettable to all of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